사랑하는 수정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집에서 나와 사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장면 중입니다. 야곱이 살던 중동 지역은 사막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촌 라반이 살던 하란 지역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해야 했고요. 그렇게 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을 집어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는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잇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장면을 목격한 야곱이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누워있는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야곱에게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현재 집에서 쫓겨나 있는 신세였습니다.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땅, 즉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야곱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지금 현재 야곱은 약 77세, 즉 80세 정도의 노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80세의 독신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꿈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이 마지막 약속, 야곱은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의 사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 중이었잖아요. 현실은 이 세 가지의 내용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머리맡에 놓았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원래 지명의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의 이름으로, 즉 베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야곱은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기둥을 세워 기름 부은 이곳에 내가 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곳, 주님을 만난 곳, 베델. 야곱은 이곳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을 올립니다. 처음 사랑, 처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처음을 잊게 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기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을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수정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표시를 해두었나요? 어떤 약속으로 하나님과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베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베델을 소원하면서 각자의 각오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만나 주시고 피난길을 오르는 야곱에게 만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가정에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